서울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객권인 기후동행 카드가 판매 첫날인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27만 8천여 장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모바일이 10만 4천여 장, 실물 카드 17만 3천여 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물 카드가 가장 많이 판매된 지하철 역사는 선릉역과 홍대입구역, 신림역 등으로 주로 2호선 구간에서 많이 판매됐습니다. 서울시는 준비된 실물카드 분량이 소진돼 추가로 15만 장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